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요, 이제 피리님이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글리산도를 배울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글리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글리산도란 하나의 음에서 하나의 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변동이 될 때 요 음에서 요 음으로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단식으로 옆에 있는 음들을 하나씩 걸쳐서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파에서 레로 가는데 파레가 아니라 파미레 이렇게 가는 거죠. 파미레. 그래서 글리산도라고 해서 저는 요게 뭔지 몰랐는데 사실 제가 배운 거는 굴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에서 레로 갈 때 굴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글리산도를 해라 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색청소의 굴림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굴림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스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시니까 감사하게 이 영상 하나 만들어서 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게 파미레예요. 파레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파미레 내려가는 겁니다. 음정 변하는 거 없이 내려갈 때 미를 살짝 탁 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 모양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도록 도록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굴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따로 이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굴려 거긴 굴림으로 처리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록 이런 소리를 냈는데 야 이게 글리산도라는 되게 뭐랄까 되게 명칭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글리산도.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은 파미레 뭐 다른 음도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뭐 다른 음도 충분히 해당이 되지만 저는 예시로 파미레를 든 거예요. 파레로 갈 때 파레로 바로 가지 않고 굴려서 이걸 굴림이라 한다. 파미레 이렇게 간다. 음정에 이게 늘어지거나 굴린다고 늘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바로 파레 가는 것처럼 똑같이 파미레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글리산도라고 하는 거면은 제가 이제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죠. 만약에 아니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태평소에서 말하는 글리산도가 뭔지 한 번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듣기만 하면은 태평소 조금 연습하시고 계속 부시던 분이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개 음이 아니라 뭐 여러 개 음이 돼도 할 수 있나? 그거는 한번 모르겠어요. 또록. 음은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려갈 때 한 두 개 정도는 도록 하면서 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굴림이 효과가 뭐냐면은 약간 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탁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네. 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모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정 자체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굴림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굴림을 넣어서 연습을 하시면은 이 부분 좀 부드럽게 좀 유화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게 의식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서 지금 딱 어느 부분을 딱 잡아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파레와 파미레와 요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서 박자를 쪼개서 또록 하고 굴려주는 거를 글리산도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막 생각을 하고 쓰는 정도의 스킬이 아니어서 빼먹을 정도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영상을 보시다가 누군가 또록 이렇게 굴리는 걸 보면은 그냥 굴림을 하고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미레 네. 글리산도, 굴림은 어려운 스킬은 아니니까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